소리! 내가 진짜 옹고집이요! 옹고집전. 오, 고집 좀 있는 사람이 오늘 주인공인가 본데? 궁금한 친구들, 손! 나야! 에이든! 응! 제이! 응! 아담이! 응! 승현이! 응! 그리고 나, 고수리와 함께 시작해보자! 뿅뿅! 뿅뿅! 옹진골 옹당촌에 옹고집이라는 부자가 살았어요. 옹고집은 이름처럼 고집도 세고 욕심도 많았어요. 아들아, 쌀밥 좀 다오. 매일 멀건 죽만 먹었더니 어지럽구나. 쌀밥이요? 아이고 참! 어머니 나이가 80인데 뭘 더 오래 살려고 하세요? 옹고집은 동양온 거지는 소금을 뿌리며 쫓아내고 이웃 사람들에게도 고약한 심술을 부렸어요. 천하의 몹쓸 옹고집 소문을 듣고 금강산 큰 스님이 옹고집을 찾아갔어요. 나무 관세음보살, 시주를 하시면 이 댁에 복을 빌겠나이다. 네, 목탁 몇 번 두드리고 돈을 달라고. 부디 욕심과 못된 마음을 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큰 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뭐라? 네가 혼나고 싶어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구나. 돌쇠야, 저놈을 매우 쳐라. 금강산에 돌아온 큰 스님은 볏짚으로 손바닥만한 인형을 만든 다음 후 하고 숨결을 불었어요. 그러자 펑 하고 볏짚 인형이 사람이 됐어요. 우와. 지금부터 네 이름은 옹고집이다. 옹당초래가 옹고집 행세를 하거라. 큰 스님이 옹고집과 똑같이 생긴 가짜 옹고집을 만든 거예요.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핏자루로 마당 좀 쓸어라! 낮잠 자던 진짜 옹고집이 씩씩대며 달려나왔어요. 감히 어떤 놈이 내 흉내를... 에? 나를 꼭 닮은 가짜잖아! 무슨 소리? 내가 진짜 옹고집이요! 어이쿠! 내 재산을 뺏어가려고 가짜가 나타났구나! 가족들도 발을 동동 굴렸어요. 생김새도 목소리도 똑같아서 누가 진짜인지 알 수 없었죠. 원님에게 가봅시다. 원님이라면 진짜를 찾아낼 거예요. 이야기를 들은 원님은 두 옹고집에게 문제를 냈어요. 조상님의 이름을 말해보아라. 진짜 옹고집이라면 이 정도는 누워서 떡 먹기지. 할아버지는 옹송, 고조 할아버지는 송. 할아버님은 조남은 만송, 고조 할아버님은 맹송이온데 두 분 모두 장군이셨습니다. 또 제가 가진 재산은 논밭이 200마직이요. 말은 6필, 돼지는 22마리, 닭이 60마리. 오호라, 네가 진짜구나. 여봐라, 저 가짜에게 곤장 30대를 때려라. 아이고, 아이고 나 죽네. 옹고집은 빈털터리가 되어 마을에서 쫓겨났어요. 에이, 이 욕심쟁이 못된 가짜야. 우리 동네에서 쏙 나가라. 아이고, 내가 진짜 옹고집인데. 춥고 배고픈 세월을 보낸 지 어느덧 10년. 옹고집은 금강산에 이르렀어요. 이제 네 잘못을 깨우쳤느냐? 고개를 들어보니 눈앞에 구름을 탄 스님이 있었어요. 어리석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부적을 몸에 붙이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면 네 집, 네 가족, 네 이름을 되찾을 것이다. 가족들은 갑자기 나타난 옹고집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누나. 각자 옹고집이 있던 방 안엔 볏짚 인형이 덩그마니 놓여 있었죠. 앞으로 욕심을 버리고 내가 가진 것들을 사람들과 나누고 베풀며 착하게 살 것이요. 이제 옹고집은 세 사람이 됐어요. 이웃과 더불어 사는 옹진골 옹당촌 옹고집이 되었답니다. 옹고집이 더 이상 심술을 부리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제발. 맞아. 경고를 줬는데 욕심하지, 욕심 부리지 말라, 이웃을 도와라 했는데 그걸 말 안 듣고 결국 저렇게 돼가지고 거지 신세가 됐으니까 욕심을 부리지 않고 착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나도 은고지처럼 욕심 부리지 않고 나눠줄 수 있는 착한 사람이 돼야 됐다고 생각했어. 진짜 옹고집은 조상들의 이름도 기억도 못하고 자기 재산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잖아. 맞아. 진짜 옹고집은 어쩌다가 가짜보다 자기 자신과 조상에 대해서 모르게 됐을까? 왜 나만 잘 살면 되지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라는 생각이 자꾸 걔 머리 생각에 그 생각만 딱딱 있는 것 같아. 가족한테 잘해주지도 않고 이름도 많이 안 부리고 그냥 완전 가족한테 나쁘게 대해가지고 조상님은커녕 아예 모르는 거지. 이름도 잘 모르고 그래서 뭐였지? 더듬더듬거리는 거지. 진짜 옹고집이 무조건 자신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나 우리 가족도 하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 무조건 자기 것만 자기가 다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봤어. 스님은 왜 가짜 옹고집을 만들어서 뉘우치게 했을까? 그 스님은 옹고집한테 무조건 자기 욕심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저렇게 가짜 옹고집을 준 것 같아. 옹고집에게 좀 관심 좀 가지라고 뉘우치게 하려고 가짜 옹고집을 만든 것 같아. 우리 친구들 멋진 생각 너무 고마워. 옹고집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데에는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는 옹고집 이야기를 통해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걸 깨닫게 됐어. 맞아! 친구들, 앞으로도 스스로 행동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같이 노력해보자. 이야기도 배우고 생각도 나누는 시간 함께해줘서 정말 고마워. 친구들은 오늘부터 똑똑 문해력 박사야. 안녕!